안녕하세요. 점프 코리아 신익주입니다. 오늘 또그 점프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의 주제는 점프 스크립트의 기초입니다. 점프 스크립트 기초입니다. 아시다시피 점프는 데이터 테이블을 가지고 어떤 분석 작업을 해서 그 분석 결과를 내는 통계 분석 소프트웨어인데요. 그 데이터 테이블이든 점프의 분석 결과든 점프에서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 항상 그 결과에 대한 스크립트가 남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를 하면 점프의 스크립트를 알면 점프의 데이터 테이블이나 점프의 레포트를 여러분 임의대로 여러분들이 의도하는 대로 커스터마이제이션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오늘 세미나의 주제는 점프 스크립트의 기본적인 이해, 기초를 주제로 해서 1시간 정도로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점프 스크립트의 기본 개념과 데이터 구조, 그리고 그 기본적인 조건문과 반복문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오늘 세미나를 진행하실 분은 제가 아니고 점프 스크립트와 점프를 활용한 커스터마이제이션에 대해서 국내에 아주 전문가 중에 한 분이신 하늘 솔루션의 이광기 상무님이 진행하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광기 상무님에 대한 소개라든지 그다음에 오늘 세미나에 필요한 그 저널 파일이라든지 PDF 파일은 제가 메일 또는 저의 그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놓았으니까 지금 또는 향후에 참조하시길 바라고요. 지금부터 바로 하늘 솔루션의 이광기 상무님이 점프 스크립트를 주제로 한 오픈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님 부탁드릴게요. 네. 네, 반갑습니다. 하늘솔루션의 이광기 상무라고 하고요. 신의사님이 이제 부탁을 하셔서 제가 이번 세미나를 진행하게 됐는데요. 한 시간에 이제 점프 스크립트를 다 이해한다라는 건좀 거짓말이죠. 네, 이건 이제 거짓말인 것 같고요. 근데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점프의 가장 큰 좋은 점은 점프에서 GUI에서 진행하는 모든 분석을 스크립트로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네, 즉, 저희가 하는 모든 분석이 스크립트로 나오고 가장 쉬운 방법은 나온 스크립트를 그냥 저장만 해서 돌리기만 하더라도 반복 작업을 안 하는 네, 그런 장점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저희가 점프 스크립트라는 걸 바라볼 때 결국 점프 스크립트 하나의 언어라는 얘기예요. 파이썬이나 뭐 C나 C# 같은 언어로 생각해 주시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자면은 즉 점프 스크립트가 언어라는 관점에서 보면 어떤 기능이 있는지를 한 시간 동안 좀 설명을 해 드리고 싶어요. 그다음에 기타 분석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분석을 잘 하시고 점프를 잘 쓰시면 당연히 점프가 알아서 스크립트를 코드 제너레이션을 해주기 때문에요. 네, 여러분들이 그런 관점에서 되게 쉽게 그런 스크립트들은 얻을 수 있기 때문에요. 지금은 언어라는 관점에서의 점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기본적으로 지금 하시는 모든 예제들은 점프 스크립트로 다 만들어서 제가 드렸어요. 그 신의사님한테 받으셨거나 혹은 신의사님 개인 블로그에 들어가 보시면은 다운받으실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요. 다운받으셔서 나중에 이제 한번 복습을 하시거나 혹은 사용하실 때 좋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저도 점프 스크립트를 배울 때 가장 처음에 헷갈렸던 개념이 점프 스크립트에 어떻게 생각하면은 기본 구조거든요. 그 기본 구조의 제일 중요한 점은 바로 요겁니다. 오브젝트, 오퍼레이터, 메시지, 그다음에 아규먼트라는 개념이고요. 그거를 도식적으로 표현하면은 여기 보이는 요겁니다. 항상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요 개념을 넣어 놓으셔야 돼요. 어떤 오브젝트. 오브젝트라는 얘기는 점프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대부분 이제 데이터 테이블이나 기타 여러분들이 하셨던 어떤 그런 기존의 데이터들 등등이 여기 들어가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오브젝트의 어떤 작업을 저희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뭐 분포라던가 하는 작업들이 메시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분포를 하게 되도록 많은 옵션들이 존재를 하잖아요.
그 옵션들은 여기 보시는 아규먼트라고 보시면 돼요. 점프는 기본적으로 오브젝트에 메시의 아규먼트를 던지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는 꺾기 두 개의 이 표시는 이거 왜 쓰시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문법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점프에는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그 GUI와 프로그램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여러분들이 점프 메뉴에서 GUI에서 어떤 작업을 하실 때는 점프가 이미 대상이 뭔지를 알고 있어요. 즉 여러분이 데이터 테이블에서 클릭 하셔갖고 어떤 작업을 수행하게 되면 이미 점프는 대상, 즉 오브젝트가 뭐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실제로는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은 프로그램은 대상이 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에서는 이 대상이라는 놈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시켜주셔야 돼요. 즉 선언을 해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할 때 변수 선언하시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여러분이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면은 되게 쉽게 점프를 쓰실 수 있고요. 점프도 실제로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데이터 처리를 하는 거잖아요. 즉 데이터 처리한다는 얘기는 조금 더뭐그 공학적으로 표현하자면 결국 매트릭스 처리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매트릭스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돼 있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점프의 데이터 테이블의 기본적인 속성, 그다음에 리스트, 매트릭스, 그다음에 리스트의 집합인 어소시에이티브 어레이라는 거로 정의를 하고 있어요. 혹시 파이썬으로 코딩하시는 분들은 리스트라는 개념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룹그룹 저희가 데이터들 정의해 놓고 그 정의한 데이터를 저희가 어떤 작업을 할 때는 되게 리스트와 어소시에이티브 어레이가 되게 유리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도 대략 어떤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이해해 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점프 자체가 아시는 것처럼 인터페이스를 파이썬을 연동시켜 주고 있어요. 근데 파이썬의 많은 것들이 매트릭스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기존의 점프 데이터를 파이썬 같은 데이터로 보내려면 적절히 매트릭스 처리를 하셔서 보내실 필요도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매트릭스라는 개념도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언어니까 조건문과 반복문은 갖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프로그램에서 배우는 if, 그 다음에 for라는 두 가지 조건문 반복문들은 당연히 이제 점프에서도 되게 잘 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주어진 조건에 따른 자동화를 점프에서 여러분들이 손쉽게 수행하실 수 있는 겁니다. 참고문헌이라고 개인적으로 해놨는데요.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책이에요. 그 책은 이제 저도 이제 그 엔지니어다 보니까 너무 책이 그 프로그래밍적으로 돼 있으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쉬우면서 엔지니어들이 읽기 쉬운 그런 책은 이건 것 같고요. 책 제목은 Jump into Jump Scripting이라고 돼 있고요. 2차 개정판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해드릴 내용은 이 책에서의 사장이에요. 사장에 보면 JSL 언어의 기본이라고 돼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 내용을 제가 1시간 동안 써머리를 해드릴 거고 그 내용을 제가 JSL에 담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요책 내용이고 기타 보고 싶으시면 이런 책을 다운로드 하시면 좋고요. 최근에 코로나로 저기 세스 쪽에서 오픈을 해놔서 책들을 다운 받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때 아마 받으셨으면 되게 유용하게 이 책을 읽으면서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기본 개념은 오브젝트 그다음에 요 오퍼레이터, 그다음에 메시지, 아규먼트라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거 하나 더 있어요. 여기 보시면 세미콜론이 있거든요. 뒤쪽에. 요 세미콜론은 어떤 건가 하면요. 제가 여기 써놨지만은 JSL 즉 점프 언어가 여기서 끝이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있지 않으면은 점프는 지속적으로 아규먼트나 이런 것들이 다음 라인에 있다라고 인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의 메시지를 인지를 하고 번역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점프도 인터프리터 언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컴파일러가 아니고 그러니까 세미콜론을 해주지 않으면 얘는 동일한 메시지로 놓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코딩할 때 하나의 JS를 끝났다. 세미콜론 이렇게 해서 하나의 점프 언어의 집합을 만들어 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그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 JSL 기초라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드렸고요.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점프 제가 스크립트 에디터를 띄워놨고요. 점프 스크립트 에디터는 네. 네, 여기 있습니다. 혹은 파일에 네. new에서 네, 스크립트를 띄워주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스크립트를 띄워주게 되면요. 점프는 이 스크립트 자체가 제가 말씀드렸던 인터프리트 언어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 보시면 run script라는 게 있는데요. run script 하기에는 전체가 한 번에 다 실행이 되거든요. 네, 근데 디버깅을 할 때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라인을 하나 싹 긁으신 다음에 눌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네, 여러분들이 하이라이트 했던, 즉 긁었던 요 것들만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오픈을 해요. 네, 그래서 샘플 데이터에 있는 빅 클래스라는 점프를 보시는 것처럼 읽었습니다. 네, 요거는 파일에서 오픈하는 거랑 똑같은 커맨드예요. 네, 자, 그런데 제가 요 DT를 왜 써줬는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즉 여러분들이 점프 메뉴에서 파일 오픈을 하고 또 혹은 빅 클래스에서 여러분들 어떤 작업을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 네, 대상이 빅 클래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코딩에서는 대상이 빅 클래스라는 걸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언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DT를 살짝 긁었는데요. DT를 살짝 긁고 실행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그럼 DT가 데이터 테이블에 빅 클래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즉, 빅 클래스를 제가 DT라는 변수로 치환을 한 거고요. 다음부터는 이 DT라는 거에 따라서 어떤 네,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던져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점프에서는 이렇게 선언을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런 걸 잊어버리시면 안 되시는 거고요. 자, 점프 스크립트의 또 하나의 팁은요. 여기 헬프에 보시면 네, 스크립팅 인덱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항상 띄워놓고 하시면 되게 좋고요. 제가 지금 오픈이라는 걸 했거든요. 그럼 오픈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오픈 치게 되면요. 네, 오픈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다 디스플레이 해줍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다 해줬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찾는 것들이 오브젝트, 펑션 혹은 GUI에 관련된 디스플레이 박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걸 클릭해 주시면은 네, 서칭하는 것도 훨씬 더 좁혀서 서칭하실 수 있겠죠? 네, 일단은 저는 오픈을 했고요. 자, 오픈을 이렇게 클릭 해 보시면은요. 예제들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예제들은요. 여러분들이 실행을 시키시면 돼요. 여기서. 네, 실행을 시키시면 자동적으로 실행이 되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떤 작업을 하실 수 있어요. 수정 작업들을 하실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수정을 하시면서 요거 자체가 하나의, 네. 즉, 점프의 프로세스가 하나 더뜬 겁니다. 즉, 요것도 점프 하나의 프로세스고요. 얘도 점프 하나의 프로세스예요. 다른 말로 하자면요. 점프를 여러 개 띄워서 서로 틀린 작업을 점프에 줄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멀티태스킹이 가능하다는 얘기고, 그렇게 하려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변수들을 글로벌과 로컬로 정의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예제에 변수를 정의할 때, 글로벌, 로컬에 대한 것들을 한번 정의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든지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요, 리셋 기능이 있어요. 리셋 기능 싹 하면은, 네,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여기다 치시고, 네, 뭐더 하고 싶으면 해보시고 네, 실행시키시고 그 다음에 리셋시키면 돼요. 네, 그래서 이 스크립이 인덱스가 실제로는 이제 점프 스크립트를 할때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점프 커뮤니티에 네, 가입을 하셔서 점프 커뮤니티에서 찾아보시면은 또 유용한 많은 네, 팁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실 수 네, 있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DT를 정의를 했고요. 네, 자, 첫 번째 작업은요. 샌드 오퍼레이터 메시지라는 거예요. 자, 제가 데이터 테이블에서 새로운 테이블을 만들 겁니다. 네, new column 01이라는 즉 여러분들이 여기서 더블 클릭 하셔갖고요. 여기서 만드시면 되죠. 네, 혹은 인서트 하셔갖고 컬럼을 만드실 수 있어요. 네, 근데 프로그램적으로는 여기 보시면 new column이라는 메시지를 던지고요. 여기 들어 my new column 1이라는 놈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여기 아규먼트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한번 던져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켜서 한번 보시면 네, my new column 1이라는 게 만들어졌고요.
혹은 데이터 탭을 equal로 DT잖아요. 그러니까 DT에다가 던져도 되겠죠. 또 DT에다가 던지면 제가 새로운 컬럼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퍼레이터가 중요한 거고요. 오브젝트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만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요, 조금 더 많은 아규멘트들, 즉, 제가 포맷을 실제로는 제가 포맷을 12.1이라는 요 포맷으로 제가 바꾸고 싶으면은 이렇게 포맷 인덱스를 더 하나 추가시켜 갖고 제가 또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컬럼이 3개가 만들어졌는데요. 3개를 한번 비교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컬럼 인포메이션을 살펴보면은 디폴트로 하게 되면 그냥 제가 컬럼을 만들면 당연히 디폴트가 들어갈 거고요. 마지막에선 제가 포맷을 퍼센트에 12.1 여기 보시는 요 포맷을 줬기 때문에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점프는 말씀드린 것처럼 오브젝트 정의하고 오퍼레이터 요 꺾기 그 다음에 메시지와 아규먼트를 잘 활용하시면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점프에서 다 구현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세미콜론이라는 놈은 점프의 문장 하나가 끝났다는 얘기라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즉, 요 데이터 테이블에다가 새로운 컬럼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혹은 로우 저 하늘 하나 여러분들 애들 하는데 요 앞에서 에러가 날 겁니다. 왜냐하면 세미콜론을 안 던졌기 때문에요. 뉴 컬럼에 아규먼트가 돼 있고 새로운 아규먼트는 없어요. 그런데 아규먼트가 와야 될 자리에 오브젝트가 오니까 당연히 에러가 발생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에러가 발생하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대략 찾아줄 수 있다면 점프가 착하게 이렇게 세미콜론이 빠진 것 같다 혹은 콤마가 빠진 것 같다 라는 메시지를 던져주게 되고요. 자, 여기에 세미콜론을 해서 다시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dd row 1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row가 하나 더 생성됐다라는 것들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지금까지 가장 기본적인 걸 한번 설명드려 봤고요. 결국은 요 기본적인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점프에서는 여기에서 제가 분포라는 거를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분포를 해서 두 가지 분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해서 분포라는 거를 진행을 했고요. 자, 점프는 항상 다 스크립트로 만들어 주죠. 그래서 제가 세이브 스크립트를 스크립트 윈도우로 한번 정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것들은 바로 이겁니다. 분포거든요. 지금은 여기서는 이제 DT가 보여요. 왜냐하면 이제 저는 지금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려고 변수를 글로벌로 선언해 줬거든요. 자, 요거는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DT에다가 분포를 보내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점프의 가장 좋은 점은 점프에서 분석하시는,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시게 되면은 점프에서는 메시지와 아규먼트를 다 던져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적절하게 오브젝트에다 오퍼레이터를 선언해 주시고, 그 다음에 뭐요? if, for, 기타 등등, 조건문들만 적절히 잘 섞으시면은, 실제로는 되게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럼 다시 이제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은 오브젝트라는 개념, 그 다음에 오퍼레이터 개념, 그 다음에 메시지와 아규먼트라는 개념을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는 하나의 문장, 즉 하나의 AS를 끝날 때는 항상 세미콜론을 붙여야 된다. 요거만 이해하시면은 거의 뭐 점프는 80% 이해하신 거예요, JS를.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본인이 원하는 것들을 잘, 뭐 아까처럼 분석하셔갖고 잘 스크립트로 만든 다음에 적절하게 잘 꾸며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점프는 하나의 언어다 보니까요, 빌트인 펑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펑션. 그래서 아까 헬프에서 펑션을 한번 쳐보시면은
되게 많은 펑션들을 갖고 있고요. 그 펑션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찍으신 다음에 실행시켜 보시면 돼요. 실행시킨 다음에 혹은 더 필요하신 게 있으면 밑에다 더 적어서 한번 해보시고 리셋시키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점프는 기본적으로 내장하고 있는 빌트인 펑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반복 작업들이나 혹은 뭐 서브루틴, 뭐 푸시라인 서브루틴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클래스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만들고 싶으시면 펑션이라는 거를 쓰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건 커스텀 펑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신택스는 펑션 네임은 네, 펑션 네임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펑션하고 네, 아규먼트 리스트, 그다음에 로컬 배리어블 선언해 주시고 그다음에 스크립트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런 형식으로만 만들 수 있으시면은 여러분들이 펑션을 다 만들 수가 있고요. 요 예제 중에 제가 첫 번째 예제는 어떤 얘기인가 하면은 점프 쪽에 실제로는 또 하나 아까 보시면은 디스플레이 박스들이 있잖아요. 이게 기본적인 UI를 어느 정도 쉽게 할수 있도록 좀 많이 만들어 놨어요. 네. 여기 보신 뉴 윈도우라는 게 있죠. 그래서 뉴 윈도우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요 박스. 네. 제가 워닝 박스, 메시 박스 하나 만들어서 진행하는 그런 예제고요. 두 번째는 뭐 우리 일반적으로 공학에서 쓰는 계산 루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산 루틴에 따른 두 가지를 펑션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펑션에 네, 저희가 메시지를 받도록 해놨거든요. 네, 여기 보시면은 아규먼트 리스트가 있죠. 메시지를 받을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네, 스크립트는 뉴 윈도우라는 거를 만들 거거든요. 뉴 윈도우, 즉 윈도우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궁금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네. 보시면 New Window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New Window에 대한 네, 스크립트에 대한 예제들이 나와 있고요. 네, 이게 뭐 기타 뭐 다른 거와 유사한 것들, 즉 윈도우를 만들기 위해서 또 부가적으로 필요한 것들. 네, 그다음에 좀더 다른 헬프들이 또 여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고요. 지금 제가 만들어 놨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즉 라인 박스, 라인 오 박스를 네, 저희가 만드는데 N 컬럼 두 개예요. 컬럼 두 개로 만들고 아이콘 박스를 띄우는데 익스클루디드 된 아이콘 박스를 띄우고 거기다가 메시지 인데 폰트 사이즈는 12로 던져준다는 얘기예요. 이게 펑션이거든요. 이렇게 긁어서 네, 알러트 메시지라는 네, 저희가 커스텀 펑션을 정의합니다. 펑션은 정의된 거예요. 그럼 쓰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네, 펑션 이름 주시고요. 거기다가 메시지 던져주시면 돼요.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네, selected column says all missing 네, value라고 되어 있고요. 네, 제가 라인업 박스에 대한 column을 두개 했고, 여기 스페이싱이 10이 떨어진 거고, 아이콘 박스 하나 넣고, 그 다음에 여기 텍스트 박스에다가 폰트 사이즈 12로 요 메시지를 던져준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점프에서 간단한 네, 디스플레이 박스도 구현하실 수 있으십니다. 네, 자, 두 번째 펑션은요. 네, 자, 즉 x라고 하는 저희가 값을 줄 텐데 펑션에 x가 네, 넘버가 아니면 네, 이제 캐릭터라면 네, 어떻게 되냐면 너를 던져주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y는 x에다가 5를 곱하는 네, 그런 루트입니다. if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요거를 my 펑션을 정의해서 실행을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variable1에다 my 펑션이 2를 하겠습니다. 그럼 variable1은 당연히 10이겠죠? 네, 10이고요. 자, my 펑션에다 abc를 넣겠습니다. 그럼 이건 넘버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네, 점을 디스플레이 하겠죠? 네. 자, 요게 이제 펑션을 쓰는, 즉 built-in 펑션 외에 커스텀 펑션을 쓰는 거고요. 커스텀 펑션 중에서 네, 제가 기본적으로 이제 연산, 수치 연산하는 쪽과 아니면 디스플레이 박스 쪽에 대한 거두 가지 예제를 제가 드렸으니까 네, 나중에 언제든지 이두 개를 보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기타 다른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스크립트 인덱스에 보시면은 뭐다 들어 있습니다. 네, 디스플레이 박스들. 네,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 박스들에 있는 것들, 뭐 체크박스 박스도 있고요. 쭉 보시면 뭐, 네, 뭐 콤보 박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콤보 박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여기서 이거 하나 실행시켜 볼까요? 네, 여기서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네, 콤보 박스를 만들어준 예제들이 있으니까요. 요거를 갖다가 네, 여러분들이 잘 쓰시면은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의 즉 여러분들만의 네, 그런 DSL을 만드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펑션 두 가지, 두 번째 펑션을 지금 했고요. 자, 그 다음에는 네, 데이터 테이블이랑 리스트를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점프에서는요, 컬럼을 정의해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요거죠, 컬럼. 네, 컬럼 쓰고, 네, 즉 데이터 테이블 이름에 컬럼 이름을 쓰시는 방법이 있고요. 네, 이제 그거보다 더 편하게 쓸수 있는 방법이 요겁니다. 네, 콜론에다가 네, 컬럼 이름 그리고 로우예요. 로우를 주시면은 그 로우의 값을 여러분들이 디스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로우를 이제 제가 이제 리스트라고는 미리 말씀드렸는데 3, 5 그러면 세 번째, 다섯 번째 이름을 주게 됩니다.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제가 여기 보시면은 클래스 네임 같은 경우는 이제 get value라는 게 있고요. get value를 하게 되면은 네임이라는 컬럼에 있는 모든 값들을 다 가져오고요. 그걸 클래스 네임에다가 저희가 정의를 한 거죠. 네, 그러면은 전체 이름을 이렇게 다 뽑아볼 수 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되게 뭐이 커맨드들 잘 아시면은 네, 다양한 작업들 스크립트를 진행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실습으로 넘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요런 거고요. 자, 요거를 제가 여기에 이 클래스를 같이 띄워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네임에서의 세 번째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되겠죠? 네. 일단 DT는 제가 뭐 동일하게 해놨으니까 이거는 뭐 그냥 두고요. 네. 자, 요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Student는 네. 네임이라는 컬럼에 있는 세 번째 로우예요.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인이죠. 네, 그럼 제가 세 번째, 다섯 번째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제인과 릴리가 되겠죠. 네, 제인과 릴리입니다. 네, 그리고 뭐 동일한 겁니다. 동일한 건데 요거는 DT의 네임에 네, 3, 5. 네. 자, 제가 여기다 이제 왜 네임을 써드렸냐면 이런 거예요. 자, 나중에 여러분들이 컬럼 이름 쓰는데 컬럼 이름에 가로가 들어가 있다. 혹은 특수 문자가 들어가 있다. 혹은 스페이스가 떨어져 있으면, 네, 요거를 쓸 수가 없어요. 네, 인지를 할 수가 없거든요. 즉, 이름들이 다 붙어 있고, 기본적으로 뭐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언더바를 많이 쓰는데, 언더바를 써갖고 이름이 쭉 연결되어 있다라면 상관이 없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인지를 못해요. 그래서 맞는 게 요겁니다, 네임. 이름 안에다가, 따옴표 안에다가, 네, 컬럼 이름을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요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다 동일하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린 컬럼의 DT에 네임에서 이렇게 쓰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네, student 1, 2, 3다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컬럼을 정의할 때 제일 쉬운 방법은 요거고요. 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공간이나 그다음에 특수 문자 캐릭터들이 들어가 있을 때는 네임을 써주셔도 되고요. 네, 그렇지 않으면 아예 그냥 컬럼에다가 네, 데이터 테이블 이름 그 다음에 컬럼 이름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전체 이름을 다 읽는 거는 get value라고 하는 네. 어떻게 생각하면 이건 뭐 빌트인 펑션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미리 다 만들어 놓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클래스 네임을 정의를 한번 하면 클래스 네임은 총 40개입니다. 네, 그래서 총 40개가 들어가고요. 뭐 이거는 뭐 40개에 다 틀린 이름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요거를 보고 싶으면 이제 show라는 커맨드를 쓰시게 되면은 네, 총 40개가 잘 들어가 있는 것들을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네, 있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요번에는 여러분들이 컬럼 로우를 선정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어요. 네. 즉, 요거 말고 여러분들이 또 설정할 수 있는 방법, 즉, 원하는 걸 설정하는 방법은 이게 있어요. 로우 실렉션 보시면은 네, select where라는 커맨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로우 실렉션이 어떤 게 있냐면, save script로 해서요, 저장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스크립트를 저장하셔 갖고 전행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뭐 요거는 뭐
뭐 나중에 언제든지 배우시면 되고요. 지금 일단은 기본적인 것만 제가 설명을 해드리니까 요거는 제가 넘어가고요. 혹시 셀렉트 웨어나 이런 걸 쓰실 분들은 여기 로우 셀렉션에서 정의해 주시고 세이브 스크립트에서 네, 스크립트 윈도우로 저장해 놓으신 다음에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뭐 간단하게 하나만 보여드릴까요? 제가 네임인데 네임에서 셀은 제가 뭐 제인 아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네, 벌써 한 30분 정도 잡아먹었네요. 자, 다음에는요. 매트릭스예요. 매트릭스. 네, 그래서 요거는 일반적인 그런 매트릭스 형태로 정의가 되는 건데요. 네, 요렇게 매트릭스를 정의를 할 수가 있고 혹은 매트릭스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매트릭스를 정의하는 방법이고요. 요 방법 중에 여러분들이 편안한 것들을 네, 설정해 주시면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에는요. 제가 말씀드린 파이썬이라는 언어에서는 네, 저희가 매트릭스로 네, 데이터를 보내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를 위해서 제가 뭐가 있냐면 네, get as matrix라는 명령과 get all columns as matrix라는 게 있어요. 차이점은요, get as matrix는 말 그대로요, numeric이에요. numeric value만 가져가는 거고요. all 하게 되면은 네, 범주형까지 전부 다 가져가서 선언을 해주게 됩니다. numeric만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데이터 타입을 보시고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연속형 두 개인데요. 실제로는 이렇게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세 가지 살펴보면 이제 에이지 쪽에 이제 특징이 있어요. 데이터를 선언해 준 특징이. 자, 기본적으로 이름은 뭐 당연히 캐릭터고요. 네, 그 다음에 네, 성별도 당연히 캐릭터인데 실제로 이제 나이 같은 경우는 네, 저희가 연속형으로 해도 되고 범주형으로 해도 뭐 어떻게 저희가 정의를 하기 나름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네, 저희가 실제로 데이터 분석을 하다가 연속형과 범주형 데이터들을 네, 저희가 계속적으로 컬럼 세팅해서 손을 대는 것보다는 점프는 어떤 것들을 좀 풀어놔줬냐면 뉴메릭이에요. 뉴메릭인데 네, 데이터 타입은 뉴메릭이에요. 근데 모델링 타입을 저희가 노미널이나 오디널로 정의를 할수 있는 기능을 넣어줬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분석할 때 점프 분석들이 얘를 뉴메릭이 아닌 마치 네, 캐릭터에 노미널이나 오디널처럼 인지를 해서 분석을 해줄 수 있도록 해줬어요. 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네, 여기서 바꿔주시는 거거든요, 여기. 네, 여기서 저희가 간단하게 네, 저희가 타입을 바꿔주기만 하면은요, 마치 살짝 범주형처럼 속여서 다양한 분석을 저희가 진행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실제는 뉴메릭이죠. 네, 에이지까지 뉴메릭이니까요. 여기를 실행해 보시면 네, 총세 개의 컬럼을 가지고 올 겁니다. 네, 그래서 40 by 3. 매트릭스를 어사인했다. 라고 나오고요. 이건 제가 전부 다, 네, 매트릭스 형태로 만들겠다라는 얘기니까요. 다섯 개가 다 나오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네, 매트릭스 40여구를 어사인했다라고 나오는 거를 아실 수 있으십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점프에서는 실제로는, 네, 저희가 물론 여기 있는 것들을 해서 이제 하나하나 계산하셔도 상관은 없고요. 그 다음에 점프는 기본적으로 계산을 할수 있습니다. 언어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씀드린 뭐 루트를 씌운다던가 더하거나 곱을 하는 것들을 점프에서는 다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특, 매트릭스인 경우도 간단하게 매트릭스 연산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뭐 매트랩이나 이런 것도 써보신 분이라면 뭐 매트랩 같은 언어의 가장 큰 장점이 매트릭스 연산이거든요. 점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네, MN이라고 하는 매트릭스에다가 제가 네, 루트를 씌워버리면 전체적으로 다 루트 씌워져서 나옵니다. 곱을 하면 다 곱을 해서 나옵니다. 네, 그래서 점프에서도 되게 뭐 단순하고 쉽게 매트릭스 연산을 할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전부 루트를 씌워서 네. 네, 루트 씌워진 값이 나온 걸 확인했고요. 자, 이러면은 네, 곱을 하게 되고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프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다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점프의 특징은 또 컬럼에다가도 수식을 넣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점프는 컬럼에다 수식을 넣어서 쓰셔도 되고 스크립트 상태에서 수식을 넣어서 진행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쓰셔든 상관없어요. 점프에서는 되게 다양하게 쓰실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고요. 자, 다음에 이제 제가 네, 매트릭스 설명드렸고요. 다음에 설명드렸던 것들은 네, 리스트에 어떻게든 리스트에 집합이 돼버리는 어소시에이티브 어레이거든요. 자, 요건 요런 거죠. 베이스먼트 밑에 n, 베스룸 밑에 하나, 둘, 셋. 네, 그다음에 베드룸 밑에 네 개,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리스트에 대한 집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름 밑에 주는데 동일한 사이즈가 아닌 서로 틀린 사이즈로 저희가 데이터를 하나의 어레이죠. 하나의 어레이로 저희가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해서 특정한 데이터들 끄집어낼 때 되게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고요. 뭐 커맨드는 일단은 처음에는 어소시에이트 어레이를 선언해 주셔야 돼요. 요거예요. 네. 그 다음에는 어소시에이트 밑에다가 이름 주시고 네.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원하는 값들을 다 주실 수 있고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알고 싶으면 get 컨텐츠라는 명령을 쓰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간단하게 실습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제가 homes라고 하는 associative array를 만들게요. 자, 이러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get 컨텐츠를 한번 해보면 네, 아무것도 없죠. 네, 근데 제가 한 3개 정도 네. 데이터를 넣고요. 그리고 한번 get 컨텐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세 개의 리스트가 이제 들어가 있는 것들을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전부 다 넣어버리면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제가 넣고요. 그러면은 get 컨텐츠를 하게 되면 네, 보시는 요거 네. 도식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점프에서는 이렇게 데이터 타입을 네 어떻게 생각하면 서로 틀린 데이터 타입이잖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면은 뭐 로우랑 뭐 이런 것들이 맞지 않는 데이터지만 점프에서는 이렇게 어소시에이티브 어레이로 해서 데이터를 하나 이름으로 다 모을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점프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데이터 처리할 때 여러분들 연속형 데이터가 아닌 연속형과 범주형 데이터 기타 등등 데이터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처리할 때는 되게 유용한 그런 데이터 타입이고요. 그래서 점프에서도 뭐 데이터 테이블 리스트 먼저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매트릭스 설명드리고 또 제일 마지막에 어소시에이티브 어레이를 설명드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점프의 구조예요. 구조. 자, 제가 점프는 네, 여러 가지 점프 프로세스를 스크립트 점프 스크립트 창이 뭐세 개가 떠 있다는 얘기는요 제가 점프 프로세스를 세개 띄웠다는 거와 동일한 거거든요. 그럼 점프에서는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놓고 작업을 하게 돼요. 자,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만약에 저희가 네이밍을 하는데, 네, 세 개에서 동일한 이름을 다 쓴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런데 세개 프로세스가 돌아가는 시간은 틀릴 겁니다. 네. 근데 실제로는 A가 돌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B, 동일한 이름을 썼다고 B에 있는 데이터가 A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뭐, 프로그램이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점프에서도 당연히 글로벌과 로컬 관점에서 변수를 정의할 수밖에 없고요. 점프는 로컬이라는 말은 안 쓰고요. 히어예요, 히어. 여기. 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제가 아까 그 스크립팅 인덱스 헬프를 보여드렸는데요. 여기에 이제 공통적인 게 있어요. 공통적인 게. 자, 제가 이제 뭐를 찍던, 네, 뭐를 찍던, 어떤 것들을 제가 찍던, 네, 어떤 것들 찍던, 네. 자, here. 네, here라고 하는 놈들이 항상 모든 거에 다 있어요. 자, 이거는 어떤 건가 하면요. 자, names default to here예요. 이 얘기는요. 네, 여기는, 즉, 지금부터 정의하는 변수는 local이고, 지금 떠 있는 이 j 점프 프로세스에서만 유용하다는 얘기예요. 네, 즉, 다른 곳에서는 그 변수를 쓸수 없단 얘기예요. 네, 이렇게 해버리니까 네, 여러분들이 글로벌 로컬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나 이런 거 싫다. 나는 그냥 변수명 다 틀리게 할 거야. 그러면은 names default to here 안 쓰셔도 돼요. 네, 그거 그렇게 해놓으면 또 장점은 있죠. 즉, 스크립트가 하나 정의가 돼서 죽어버리더라도요. 그 이름은 살아 있으니까, 그 데이터는 살아 있으니까 그 데이터를 누구나 다 동일하게 쓸수 있다는 또 장점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글로벌과 로컬이라는 관점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고민해서 쓰셔야 되고요. 실제로는 로컬이라는 것들이 왜 저희가 히어라는 놈을 알아야 되냐 하면 뭐 동일한 서브루틴을 여러분이 여러 군데에다 같이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네, 로컬 선언을 못 해준다면 네, 동일한 서브루틴인데 변수명 다 바꾸셔야 되잖아요. 그 많은 거를. 네, 거꾸로 생각하자면 그런데 names default to here라는 놈이 정의가 돼 있다면
도형이라는 거를 써도 상관없어요. 네, 그 변수는 로컬로만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다른 점프 프로세스에서는 전혀 작동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제가 정의했었던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스크립트에 넣어놨는데요. 자, 요거는 이제 심볼을 지우는 거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제가 쇼 심볼이라는 게 있어요. 네, 요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일단은 클리어를 먼저 할게요. 로그를 싹 지우고요. 자, 제가 여태까지 어떤 작업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앞에서. 자, 거기에 대한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보신 것처럼, 변수를 총 19개 정의를 했거든요. 근데 19개가 전부 글로벌이라는 얘기죠. 왜요? 저는 이거 선언 안 했습니다. 네, 즉, names default here라는 놈을 안 하고, 제가 여기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제가 했던 모든 놈들은 그냥 글로벌이에요. 전부 다. 자, 그럼 제가 이제는 다 지워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심볼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네. 자, 그럼 이제 제가 names default here를 선언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지금부터는 얘는 로컬, 즉 here라는 얘기는 로컬 변수를 정의한다는 얘기예요. 글로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로컬로 정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글로벌은 제가 말씀드렸죠. 세미콜론 두 개, 콜론 두 개요. 죄송해요. 콜론 두 개를 쓰면 더블 콜론 쓰게 되면은 얘는 글로벌이라는 얘기예요. 즉 아무데서나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데서나. 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variable 1이에요. 글로벌이에요. 네. 자, 볼게요. show 심볼. 네. variable 1이 글로벌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제가 두 번째. variable 1을 선언했습니다. 똑같은 variable 1이거든요. 근데 얘는 here예요. 제가 보겠습니다. 네. 10이에요. 네. 20이죠. 네. 즉, 글로벌은 10이고요. 네. here, 로컬은 20이에요. 네. 자, 그럼 제가 다시 글로벌을 선언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variable 3은요, variable 1이에요. 그럼 뭐죠? 요거죠. 10. 거기다가 local 1이에요. 예죠. 그러면 variable 3은 30인데 뭐가 되죠? here죠. 네, 그러면 전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variable 1과 variable 3은 here고요. 네, variable 1 같은 네, 글로벌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드릴게요. 저희가 VL2, VL3가 없죠? 네, 뭐라고 나오죠? Name non-resolved예요. 네, 왜요? Variable 3은 뭐였죠? Here잖아요. 그럼 제가 여기다가 Variable 2를 한번 넣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ABC죠. 네, Variable 1은요, 20이 아닌 10이죠. 이해하시겠어요? 즉, 점프에서는요, 글로벌 로컬을 잘 설정하시면, 즉, 글로벌은 말 그대로 공통적으로 써야 될 변수명이고요. 로컬은, 즉, 여러분들이 작업하실 점프 프로세스 안에서만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그런 언어가 되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요거를 잘 하셔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할때 문제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점프에서는 무조건 얘를 레커멘드 해요. 무조건 하실 때, names default here를 쓰라고 레코멘드를 해요. 네, 즉 그렇게 돼버리면 그 스크립트에서만 작동하고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다른 프로세스에, 다른 점프 프로세스에는 전혀 영향을 주진 않아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써야 된다? 그러면 얘를 선언 안 하든지, 혹은 얘를 선언하고서 이렇게 더블 콜론으로 여러분들이 글로벌을 선언해 주시면 글로벌은 어디서든지 여러분들이 정의를 하실 수 있으십니다. 네, 자, 요렇게 해놓고 한번 점프를 리뷰 한번 해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점프 언어의 신텍스는
오브젝트에 네, 메시지와 아규먼트를 던진다라는 거고요. 그 오퍼레이터는 꺾기 두 개입니다. 무조건 이 포맷이에요. 그리고 세미콜론 잊지 마세요. 세미콜론 잊지 마세요. 세미콜론은 한 문장 문장, 즉 신텍스들이 끝났다라는 거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오브젝트 정의해주고 메시지 아규먼트 던진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점프에는 빌트인 펑션도 있지만은 점프가 즉 여러분들 스스로 커스텀 펑션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을 넣었다. 그러니까 커스텀 펑션은 크게 두 가지로 제가 넣어드렸는데 디스플레이 박스, 즉 여러분들 자체 GUI를 만들고 싶으실 때쓸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두 번째는 네, 여러분들이 수치적인 네, 것들을 할수 있는 펑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두 가지에 대한 것들 여러분들이 넣으시면은 여러분들 스스로 커스텀 펑션을 만들어서 쓰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컬럼 로우를 건드릴 수 있어야 여러분들 데이터 테이블에서 원하는 작업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컬럼 이름을 주고 로우를 선택하는 그런 신택스를 제가 가르쳐 드렸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라는 거. 즉, 여러분들이 몇개몇개더 원하는 것들을 뽑아서 하나의 리스트로 놓고 싶을 때는 리스트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정의를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바로 요거죠. 네, 그냥 일반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즉, 지금 예, 저는 빅 클래스라는 놈 하나만 띄워놨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디트는 안 해도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을 지금 점프를 쓰시면서 네, 데이터 테이블을 여러 개 띄워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커런트 데이터 테이블이 바뀌어 버리면 에러가 더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려고 이렇게 오브젝트 이름을 정의해서 컬럼 이름을 줍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컬럼 이름 자체 뭐 여러분들이 띄워서 쓰게 하거나 기타 뭐 가로 같은 걸 쓰게 되면 인지를 못해요. 그러면은 네임이라는 거로 줄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세 개가 컬럼, 그다음에 요 뒤쪽이 로우를 그렇게 가져오는 그런 거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점프는 매트릭스로 연산을 하실 수도 있다. 그러니까 매트릭스 연산을 하려면 기본의 점프의 데이터 테이블들을 매트릭스로 가져오셔 갖고 작업을 하시던지 아니면 직접 매트릭스로 계산을 하셔도 돼요. 자, 요렇게 해놓고 나서, 뭐, 파이썬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파이썬의 데이터를 던져줄 때, 네, 여러분들이 매트릭스 던져주고, numpy에서 매트릭스를 계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점프에서 매트릭스. 네, 그 다음에, 실제로는, 네, 다양한 데이터 테이블 하나에, 네, 어레이를 넣고 싶을 때는 associate array라는 좋은 기능이 있다라는 거. 뭐, 엔지니어링 관점에서는 별로 안 쓰실 수도 있지만요.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데이터 처리하시는 분들 관점에서는 Associative Array도 되게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Namespace를 설명드렸죠. 그래서 글로벌과 로컬이라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무조건 Names Default to Here, 자, 로컬 선언해주고 로컬 변수를 정의해주고요. 그런데 글로벌을 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더블 콜론 해서 글로벌을 정의한다라는 거 제가 설명드렸고요. 제가 점프 두개 프로세스 띄워놓고 네, 글로벌 로컬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틀린지를 보여드렸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네, 조건문과 반복문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뭐 간단한 한 시간 내에 설명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앞 시간에 시간을 좀 많이 할애했고요. 조건문과 반복문은 네, 제가 여러분들 스크립트에 다 넣어놨어요. 넣어놨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스크립트를 실행시키시면 제가 여기 보여드렸던 모든 예제들을 여러분들이 스크립트에서 실행시킬 수 있으십니다. 자. 첫 번째, 제가 몇 가지 중요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네, 점프에서는 되게 재밌는 기능들이 많고요. 일단 로우라고 하는 놈의 O라고 제가 선언을 해준다면 어떤 얘기냐면은 지금 데이터 테이블에서 제가 로우 다섯 번째만 네, 고려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제가 요 항목을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네. 앞서 오더스 점프를 자, 이렇게 하고요. 로우를 5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요 얘기는요. 요 놈을 네, 제가 이미 선언해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response라는 컬럼에 있는 놈은 y가 맞죠?
Y잖아요. 자, Y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제가 스트링 요거죠. 커서머는 네, 디저트를 원한다. 그렇지 않으면 커서는 원하지 않는다가 되는 거죠. 당연히 요게 디스플레이 되겠죠. 제가 요거를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커서머는 디저트를 원한다. 네, 제가 로우를 5로 설정했으니까. 그럼 로우가 7을 설정하면 반대가 되겠죠? 네, 그럼 제가 로우를 7로 설정하겠습니다. 7로 설정하고요. 네, 자, 그다음 동일한 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네, does not want dessert라고 나오겠죠. 자, 그다음에는요, 점프에 되게 좋은 기능인데요. 어떤 기능이냐면은 개인적으로는 이 기능을 아마 많이 쓰시게 될 거예요. 네, 이거는 점프가 기본적으로요. 점프가 연산을 하는데요. 이 로우 1의 1, 네, 1, 그첫 번째 네, 행부터 마지막 행까지 네, 그냥 스텝 바이 스텝으로 쭉 내려가는 명령이 for each row예요. 네, 이렇게 써버리면은요, 네, 첫 번째부터 네, 계속적으로 쭉 내려가서 마지막까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for each row라는 거를 쓰게 되면은 위에서부터 쭉 계산이 되는 그런 형태를 정의를 해준 거고요. 이게 있기 때문에 굳이 네, 뭐 i는 뭐 네, 뭐 n row 해갖고 전체적으로 row가 몇 개니까 그거를 루핑을 돌리는 게 아니고요. 그냥 for each row만 쓰면은 점프가 인지하도록 만든 어떻게 생각하면은 점프를 쓰는 유저들이 되게 편안하게 하기 위한 점프에서 만들어 놓은 빌트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이겁니다. for each row예요. 네, 그래서 각각에 대한 row 하나하나마다 자, missing이에요. 네, 즉, oops, 이게 떴어요. 네, 제가 오더를 띄우겠습니다. 네, 자, 이제 살펴보시죠. 네, 자, 여기서는요, 토핑이에요, 토핑. 자, 토핑이 missing이에요. 없죠. 그러면은요, 오더는, 네, 아이스크림 원하지 않는다. 토핑이 0이면, 1이면, 2면, 네, 3이면, 네, 0, 1, 2, 3에 대한 걸다 정의했죠. 네, 그 다음에 else죠. 뭐, else는 사뿐이 없지만은, 4인 경우는, 네, 오더는, 요렇게. 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네, 여기는, 요거 표시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요렇게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정말, 네, 첫 번째, 로우부터 순차적으로 계산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옆으로 좀 빼드려 볼게요. 네, 그래서 실행시키겠습니다. 네. 네, 그럼 첫 번째 로우부터 계산해서 쭉 계산이 돼서 원하는 것들을 네, 써 나간 겁니다. 네, 자, 이게 for each row의 장점이고요. 그러니까 for each row와 if를 잘 섞으면 네,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조건들, 즉 여러분들이 이게 양품이다, 불량품이다 이런 것들을 의사결정할 때 for each row를 써서 네, 조건에 따라서 계산이 돼서 네, 라이팅을 하게 해놓으면 되게 유용하게 쓰시겠죠. 요거는 그런 목적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은 개념인데 매칭이에요. 네, 그래서 매칭이 되는 경우에 네, 값을 바꾸는 거고요. 자, 요건 다른 걸 하나 또 띄워서 보겠습니다. 네, 자. 이것도 한번 살펴보시면요. 보시면 바로 이해하실 거예요. 자, 요렇게 해서요. OL, 네, empty고요. 요겁니다. 자, 요놈이, 네, little이면, 요놈을 1 TSP로 바꾸고요. 네, large는, 네, 4 TBSP로 바꾸란 얘기죠. 다른 값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자,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for each row에 요건 match입니다. 바뀌는 거 확인하셨죠? 네. 자, 뭐두 번째 예제도 동일하고요. 뭐 이것도 보시면은 매칭에서 네, 오더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가 for each if로 했었던 것들 이제 매칭이라는 관점에서 동일하게 풀어 쓴 거예요. 뭐별 차이점은 없어요. 그러니까 요놈과 네, 요놈을 비교를 해보셔서 네, 이해를 하시면 if를 쓰시던 혹은 match를 쓰시던 근데 여러분들이 그더 선호하시는 그런 관점 혹은 더 이해하기 쉬운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만 해주시면 상관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추주고요. 네, 이건 선택은요. 어떤 컨디션이 있고 그 컨디션에 따라서 네, 1, 2, 3, 4 딴딴딴딴딴 넘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대부분 컨디션이 1, 2, 3, 4 보통 이렇게 저희가 정의를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네, 저희가 네, 익스프레션을 선언해 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아까 말씀 뉴 윈도우라는 거나 박스를 하나 만들었죠. 그래서 네, 여기 네, 아웃라인 박스에다가 요거 사이드 비클 이렇게 쓰시고 네, 그 다음에 요 안에다가 라디오 박스를 넣어서 색이 4개를 넣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택된 값들 제가 리턴하도록 해놓고요. 그 리턴된 값은 1, 2, 3, 4로 넘어갈 거예요. 자, 그래서 네, 선택을 하는 거죠. 네, 즉 여기서 CAT로 값이 넘어오잖아요. 그러니까 CAT가 네, 1이면 네, 혼다, 네, 도요타, 네, 그 다음에 포드 무스탕, 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겁니다. 자, 요걸 한번 실행시켜봐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네, 박스라고요. 일단은 저는 네, SUV를 하겠습니다. 자, SUV. 자, 네, 그러면은 네, SUV가 선택됐고요. 요 캐치 뭔지 궁금하시면 이제 네, 그러면은 NW의 캣은 3이고 버튼 1. 자, 3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요 놈을 찍겠죠. 그래서 다음엔 제가 프린트해서 추주라는 거로 연동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면은 재볼의 타우라고 디스플레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요게 추주예요. 네, 그래서 if match 추주를 잘 쓰시면은 네, 여러분이 원하시는 네, 그런 조건문들을 손쉽게 만들어 주실 수 있으시겠죠? 자, 마지막은 네, 4예요. 4each로는 아까 했고요. 그 다음에 뭐 4도 뭐 아시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4each로 뭐 어떤 루핑을 돌리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여기서 하나 더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제일 마지막에 하나를 설명드리고 보자면요. 실제로 이제 보통 저희가 코딩을 할때 이것도 인터프리트 언어잖아요. 스크립트로. 자, 그런데 이제 제가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한 라인 한 라인으로 이제 했는데 여러분들 코드가 되게 길어요. 코드가 길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에서 내가 디버깅을 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쓰냐면은 브레이크예요. 여기 보시면 브레이크 있잖아요. 브레이크. 네. 근데 거기서 그냥 나와버리는 거예요. 네. 브레이크 쳐버리는 거죠. 네. 즉, 여러분들이 점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뭐 파이썬 같은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브레이크라는 커맨드를 치게 되면은 거기까지만 연산이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네. 자, 제가 아까 4each row로 해서 저기 요거 토핑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여기 첫 번째 여기 1이 나오잖아요. 요 1에다가 제가 브레이크라는 거를 쳤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요 밑에 거는 계산이 안 돼요. 왜요? 빠져나왔잖아요. 제가 멈추라 그랬잖아요. 빠져나와 버리니까 멈춰버린 거예요. 자, 어떤 얘기인가 하면은요. 요 하나만 하고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를 네, 점프에서 커멘트는 요거 두 개예요. 브레이크 치는 거거든요. 자, 제가 브레이크를 안 하고요. 전체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나? 그러면 당연히 다 계산되잖아요. 자, 그런데
제가 디버깅을 하기 위해서, 자, 여기에, 네, 브레이크를 쳤어요. 그러면, 위에부터 내려오겠죠? 계산되고, 저는 1에다가 브레이크를 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여기서 나와버리는 거죠. 즉, 위에 3개만 계산이 될 거예요. 제가 지금 돌려보겠습니다. 네. 브레이크를 걸어놨으니까. 지금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면 되게 유용하고요. 그 다음에 컨티뉴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그냥 어떤 조건인데, 조건 안 쓰고 그냥 일단은 지금은 스킵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컨티뉴스 하는 거예요. 그럼 그냥 넘어가는 거죠. 컨티뉴스에서. 그래서 브레이크와 컨티뉴를 잘 쓰시면은 여러분이 특히 이 조건문과 반복문에서 되게 유용하게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으십니다. 이러면은 대략 점프에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능들은 제가 다 설명드린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JSL 기초라는 파일을 신의사님한테 제가 보내드렸기 때문에요. 신의사님 블로그 아시죠? 네, 글로 들어가셔서 다운받으셔서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것들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좀 돌려보시면서 전체적으로 디버깅을 한다면은 점프로 프로그램 할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은 다 갖췄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네, 가능하시다면은 요 책을 사서 쓰시면 되게 좋고요. 이 책은 크게 두 파트입니다. 첫 번째 파트가 기본적인 스크립트 개념이고요. 두 번째 파트는 무조건 예제예요. 네, 그러니까 두 번째 파트는 그냥 읽는 게 아니고요. 필요한 예제를 찾아서 유사한 예제를 찾아갖고요.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적어도 스크립트를 좀 공부하고 싶으시다라면은 뭐요책 정도는 한번 통독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네, 일단은 오늘 한 1시간 정도 좀 빠르게 좀 내용을 1시간에 축약하려다 보니까 좀 말이 빨라진 감이 좀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냥 1시간 내에 뭐좀 많이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을 했고요. 또 다음 기회가 있으면은 예, 또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를 드리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상무님 수고하셨고요. 네. 오늘 점프 웨비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해 주신 상무님의 그 강의는 오늘 저녁 때쯤에 제 블로그에 녹화 동영상을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